벙커원, 벙커원, 벙커원 특강. 안녕하세요. 저 국민대 이경훈입니다. 네, 많이 와주셔서 반갑습니다. 제가 좀 더워서 우드옷을 좀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제가 이게 두 번째 책인데요. 아, 제가 이 책이 나온 다음에 한번 읽어봤더니 아, 이 책만 갖고 잘 모를 만한 내용이 있더라고요. 왜냐하면 제가 3년 전에 한 책을 냈는데 그 안에서 나왔던 얘기를 안다 치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간단하게 앞에 것을 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 첫 번째 책을요. 아, 첫 번째는 2011년에 이 서울은 도시가 아니다라는 책이 나와서 시중에 화제가 됐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책은 결국은 제가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 건축을 좀 잘 해보려고 했는데 서울이 도시로서 너무 안 좋아서 건축을 못 해먹겠다 라는 건축의 변명 같은 책이었습니다. 사실은. 그리고 이번 책은 반대로 도시는 멀쩡한데 니들 건축이 잘 못해서 도시가 이 모양이야 하는 도시의 변명 같은 책입니다. 아, 이 책은 그 8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다른 도시에는 없는데 서울에만 있는 엘리먼트들을 잡아냈습니다. 그리고 그 이유가 왜 그런지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이건 오늘의 주제가 아니니까 그냥 그 어떤 기본 베이스로 잠깐 간략하게 설명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걷고 싶은 거리라는 겁니다. 저건 정말 서울에만 있습니다. 왜냐하면 다른 도시는 거리가 걷고 싶기 때문이죠. 근데 이 관에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서 지정해서 놓는 도시는 서울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걷고 싶은 거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숲이 우거지고 뭐 이렇게 길이 꼬불꼬불하고 뭐 이런 거였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실제로 그 도시의 거리라는 것 또 자연의 길이라는 것은 분명히 다른데 그게 혼동되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. 두 번째는 마을버스입니다. 마을버스도 정말 서울에만 있습니다.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있고 그 사이를 걸어서 다녀야 하는데 걸을만 하지 못하니까 마을버스라도 타고 다녀야 돼. 아니면 차를 타고 다니고 돈 좀 있으면 택시를 타고 다니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 마을버스도 타고 다녀야 된다. 서울에만 있습니다. 정말. 세 번째는 방음벽입니다. 요건 이따 좀 나오겠지만 방음벽도 서울에만 있습니다. 방음벽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그리고 일본에도 가보면 많지만 그건 시골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나리타 공항에서 도쿄로 가는 고속도로 변에 있지 도시에 있지는 않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사냐? 참아야죠. 조금 시끄럽지만 참아야 합니다. 그래서 그 런던이나 뉴욕이나 홍콩이나 이런 도시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옆에 막 전철이 다녀서 집이 막 흔들려서 잠이 깨고 막 그러잖아요.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그 민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. 더 재밌는 것은 저 방음벽을 구청에서 세워줘요. 민원만 넣으면 그래서 딱 음향계로 재서 65dB이 넘으면 세워줍니다. 그 다음에는 방이라는 것인데요. 그 방이 이 도시에서 사실은 이런 커뮤니티라는 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카페나 레스토랑이나 이런 그 상업시설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그게 방으로 굉장히 이렇게 고정돼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가령 노래방 이런 거 있잖아요. 노래방 가서 자기들끼리 으쌰으쌰는 되겠지만 거기서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식당에 가서도 방으로 들어가고 찜질방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이런 방의 문화라는 것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도시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었고요. 그 다음에 새집증후군입니다. 새집증후군도 이건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 새집증후군도 그냥 왠지 전문 용어 같으니까 어디나 있을 것 같지만 저것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. 근데 그 이유는 이 공법이 있는데 습식으로 모든 걸 해결해서 그래요.
그러니까 이렇게 마루를 깔면 이렇게 못으로 박아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파트의 마루는 어떻습니까? 그 본드로 붙인 거예요. 그죠? 그래서 이 못으로 붙인 거는 그냥 이렇게 갈아내서 다시 쓰거나 뭐 하면 되는데 본드로 하면 그냥 바닥을 다 뜯어내야 돼요. 자, 그러다 보니까